안녕하세요.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이너 돌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저의 아바타이기도 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블몽키 DMK 사이버펑크 버전을 스케이트보드 그래픽커로 제작하여 보드 플레이트에 직접 튜닝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블몽키 DMK는 익스트림 스포츠와 그래피티를 좋아하는 악동원숭이에요. 자신이 관심있어하는 그래피티를 하며 그 속에 생명력을 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들을 만들어낸 캐릭터이기도 하죠. DMK 또한 여러 테마를 접목하여 변화해왔는데요. 2020년 테마였던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접목한 DMK를 스케이트보드 베이스에 랩핑할 수 있는 그래픽커로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작 과정 및 튜닝 영상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케치부터 들어가는데요. 몸은 45도로 서있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스케치해봤어요. DMK 데블몽키는 그래피티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열정이 강한 악동원숭이에요. 그래서 몸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의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눈빛이 참 강렬하죠? 이렇게 기본형 디자인을 마친 후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업그레이드를 해봤는데요. 심플한 외형이 메카닉적인 파티션과 스타일링으로 디테일이 강해지고 재질감도 로봇과 같은 감성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DMK를 스케이트보드 그래픽으로 편집 디자인을 해봤어요. 캠버 부분에 DMK가 위치되고 노즈와 테일에는 DMK 로고와 함께 그래피티 악세사리도 적용해보았네요. DMK의 메인 컬러인 레드 블랙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최종 완성작을 샘플 업체에 보냈고요. 이렇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안에는 이렇게 샘플 두 개가 있고요. 비닐로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스크립터 밀대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펼쳐 볼게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강렬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이라든가 틀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라데이션 줬던 부분들도 프린팅이 고급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깨진 것도 없고 문자도 뭉개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자인했던 DMK도 이상 없이 잘 프린팅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오늘 튜닝할 녀석은 이 친구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튜닝을 하려면 스케이트보드 플레이트가 필요하겠죠? 며칠 전에 송도에 있는 데카트론에서 스케이트보드 플레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100% 캐나다산 하드락 메이플 나무이고요. 전반적으로 무늬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봤네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개시를 해봅니다. 비닐을 뜯고 표면을 만져보니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나무 질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색감도 예쁩니다. 패턴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데카트로닉 로고가 보이고, 그 다음에 노즈 앞부분인데 코 마크가 있네요. 위트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인치 사이즈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긴 막대 부분이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티커가 아니라 원래 제품처럼 프린팅이 돼서 나온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이라든가 홀이라든가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나무 플레이트입니다. 샘플링 원단 사이즈 안에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오죠. 그러면 준비물을 먼저 볼게요. 맨 처음 그래픽커가 필요하고, 그 다음 스케이트보드 플레이트, 그 다음 수건, 마른 수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 분무기, 그리고 커터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동봉되는 스크립트 밀대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튜닝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픽커의 보조 시트를 이렇게 떼주세요. 그 다음 물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사해주세요. 접착면에 물을 골고루 묻혀주셔야 됩니다. 접착력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지 않고 튜닝을 했을 때 튜닝을 망칠 수가 있어요. 물을 뿌림으로 해서 뗐다 붙였다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수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이트보드 플레이트 위에도 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물을 충분히 뿌려주신 뒤에 그래피커와 스케이트보드 노즈 방향이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위에 살짝 얹어주세요. 붙이는 게 아니라 얹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서로서로 간격을 보면서 위치가 맞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때 몇 번이고 뗐다 붙였다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위치가 정확히 맞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으로 위치를 잡아 나가야 돼요. 그 다음 플레이트 바깥에 여분의 비율을 보면서 서로 같은지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위 노즈와 테일,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있는 폭이 같았을 때 정중앙에 위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 접착면의 비율이 같은지도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랩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랩핑을 하시려면 이렇게 밀대가 필요합니다. 밀대를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건으로 한번 감쌉니다. 밀대 끝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픽커 표면을 또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잘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 분무기로 한번 물을 묻혀줘요. 물 코팅을 하듯이 또 이렇게 물을 잘 묻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픽커 상판 위에도 물을 이렇게 잘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또 스크래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밀어볼까요? 처음에는 캔버 중앙부터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세요. 중앙부터 미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노즈 부분 끝을 잡고 이렇게 떼주세요. 밀대로 밀 때 그래픽커가 밀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쪽 손으로 그래픽커 끝을 잡아주고요. 밀대로 천천히 랩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밀대질을 해주셨다면 여기저기 수포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강하게 한 번 더 밀대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포가 없어졌다 이럴 때까지 랩핑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래픽커 스킨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신축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남아있는 여분의 부분을 바깥으로 당기듯이 이렇게 늘리면서 부착을 해주세요. 그러면 플레이트 사이드의 둥근 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부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부분을 쭉쭉 늘리면서 라운드 부분을 어느 정도 부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늘리시면 안 됩니다. 살짝살짝 약한 힘으로 늘리면서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커팅인데요. 커팅하실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정교하게 커팅하지 마시고요. 필요없는 부분만 먼저 1차적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나중에 미세하게 커팅을 할 때 이렇게 잔여 부분이 넓으면 이게 좀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선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1차 커팅으로 쓸데없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다음으로 본 커팅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칼 끝을 길게 뽑은 뒤에 플레이트 모서리 부분에 대주시고요. 새끼손가락으로 일정한 힘과 속도가 가해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서 길게 커팅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커팅이 됩니다. 다음으로 둥근 반원의 노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칼을 세워 원형의 모양과 같이 반원을 그리며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손목이 돌아가는 것보다 손은 움직이지 않고 몸이 돌아가는 식으로 해주시면 흔들림 없이 잘 커팅이 돼요. 깔끔하죠? 반대쪽 부분도 칼 끝을 세우고 반원을 그리며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커팅이 됐네요. 모든 커팅을 마쳤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법 스케이트보드 같은 느낌이 나네요. 마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하자 있는 부분 없이 잘 튜닝이 된 것 같습니다. 일체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럭을 연결하는 인서트 홀을 찾아야 되는데요. 홀 찾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홀이 이런 식으로 꾹꾹 들어가게 돼요. 자국이 남아있는 곳에 칼을 이용해서 원형으로 둥글게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총 8개의 인서트 홀을 모두 뚫었고요. 하나하나 원형 모양으로 예쁘게 뚫을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픽커 스케이트보드 튜닝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픽커 원단이었을 때보다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에 튜닝을 하니 더 잘 어울리고요. 모니터에서 봤을 때보다 더 예쁘고 임팩트가 강하네요. DMK 캐릭터도 강렬하게 스케이트보드에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바로 트럭과 휠을 연결해서 타고 싶지만 이 작품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제 돌돌 디자인 스튜디오에 작품 액자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굵은 낚싯줄을 준비했고요. 이 줄을 잘라서 두 개로 겹친 뒤에 스케이트보드 맨 위 인서트 홀에 넣어서 두 줄을 묶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리가 된다면 벽에 걸 수 있는 거죠. 저도 스케이트보드 액자는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돌돌 디자인 스튜디오 벽 한켠에 조명과 함께 전시를 해볼게요. DMK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벽에 액자처럼 걸어봤는데 조명과 함께 생각 이상으로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듭니다. 이제까지 제 아트웍은 액자에만 넣어서 벽에 걸었어요. 스케이트보드도 훌륭한 작품 액자가 될 수 있네요. 노란 조명과 DMK의 레드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튜닝하는데 좀 고생했지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자, DMK 사이버펑크 스케이트보드 플레이트를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그래픽커 특수 스킨으로 튜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스노우보드나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에 직접적 손상이 없어 새로운 그래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픽커 튜닝을 자주 하지만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드 기술이나 레일, 계단 등의 모서리를 미는 기술들이 많아 그래픽이 있는 베이스 부분이 많이 손상되게 돼요. 그래서 튜닝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어차피 그래픽커 튜닝을 했다 해도 스킨이 다 갈려버리니까요. 하지만 기성품으로 산 스케이트보드의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타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은 자신의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통해 본인의 만족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성격과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이 되는 거죠. 또 이번 영상처럼 스케이트보더라면 자신의 방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이 일반적인 액자가 아닌 스케이트보드로 걸려있다면 바라만 봐도 멋지고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 또한 오늘 튜닝한 DMK 스케이트보드를 바로 타고 싶지만 작품 액자의 개념으로 잘 디스플레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DMK 스케이트보드 튜닝 그래픽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익스트림 튜닝 브랜드 그래픽커와 익스트림 패션 브랜드 돌돌 컴퍼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DMK 이외에도 더 많은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 시리즈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으로 저의 디자인 및 제품 시연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이너 돌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